셋. 다시 할게요. 너무 난이도 높아서. 근데 제가 어디까지 설명을 해야 되죠? 네. 할 수 있어? 잘할. 안녕, 나 MC 먼데이. 난 MC 디셈버. 오늘은 극한 얼라이언스 배틀을 할 건데요. 얼라이언스 배틀 소개 먼저 해주세요. 얼라이언스. 연합원들의 스테이지 클리어 점수를 통해서 다른 연합들과 경쟁하는 컨텐츠예요. 그래서 우선 연합에 먼저 가입을 하셔야 되거든요. 연합에 가입했을 때 혜택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일단 능력치 상승이 가장 먼저 제 눈에 보이는데요. 스킬 쿨타임 감소, 회피율 증가, 치명타율 증가, 치명타 피해율 증가, 골드 획득량 20% 상승, 영웅 경찰단 20% 상승, 그 밖에 뭐 출석 보상, 기부하여 연합 토큰을 이제 획득을 할 수도 있고, 도전 과제를 통해서 에너지를 받을 수 있고요. 지원을 통해서 본인이 원하는 재화, 재료들을 좀 더 빠르게 획득할 수 있게 연합원의 지원을 또 해줄 수 있고요. 상점에서 연합 토큰을 이용해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교환할 수 있으니 여러분은 모두 연합에 가입하여 얼라이언스 배틀도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일반 얼라이언스 배틀이랑 극한 얼라이언스 배틀이 차이가 있잖아요. 일반에서는 따로 이렇게 어려운 패턴은 딱히 없습니다. 극한에서는 예전에 개편되어서 포효를 캔슬할 수 있는 스테이지가 나오는데요. 포효를 캔슬하지 못할 경우 점수를 내는데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또한 이제 뒤에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 여러분 저희를 믿고 따라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밖에 얼라이언스 배틀의 특징이 따로 있을까요? 우선 요일별로 사용할 수 있는 캐릭터의 조건이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28일에 한 번씩 프로스트비스트의 약점과 14일에 한 번씩 영웅 참가 로테이션이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편을 통해서 아까 설명해 주셨지만 약점 패턴이 또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들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유비인 저는요, 캐릭터 조화도 너무 어렵고 일단 점수가 너무 안 나와요.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이제 처음에 하셨을 때 샤론 로저스 캐릭터 받지 않았었습니까? 본인이 티어 3를 보유하고 있다, 뭐 패턴을 나는 파일을 못해서 어떻게 됐어요 하더라도 이 캐릭터는 조금 더 데미지를 효율적으로 넣을 수 있는 캐릭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커뮤니티를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정말 좋은 자료들 많이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초보이신 분들은 그 커뮤니티를 보시면서 이제 참고하시면서 어떤 영웅들이 좋을지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샤론 로저스 말고도 그 약점에 상관없이 강한 영웅들이 몇 개 있지 않나요? 뉴비들이 키우기 가장 좋은 캐릭터 하나 더 있지 않습니까? 로키! 좀 더 우선적으로 키우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죽하면 옛날에는 로키 퓨처 파이터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게임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뭐야? 게임 속으로 고고! 오! 레고! 레고! 고! 오늘 극한 얼라이언스 배틀의 조건은 피드타이, 슈퍼빌런, 화상이라는 조건이 붙어있는데요. 이 극한 모드에서는 프로스트 비스트는 이제 화상의 포효 캔슬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여 이제 캐릭터 조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릭터 조합 한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 네, 당연하죠. 조합은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추천과 최근을 누르시면 됩니다. 최근을 누르면 된다고요? 혹시 원데이님께서 이게 최고로 맞춰주셨을 거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한번 해보시죠. 네. 자,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 디셈버 또 속냐? 아, 버프도 안 켜요, 지금. 왜 초월스킨도 안 쓰세요? 아, 네, 지금 쓰고 있죠. 이게 타이밍이 있거든요. 다. 아, 타이밍이 있다고요? 네, 일단 그래도 이게 점수는 잘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이제 곧 포효를 하지 않을까요? 좀 남았어요. 네, 더 하셔야 돼요. 더. 딜 계속 넣으십니다. 이때 보스가 움직이지 않을 때 포효를 하시기 전까지는 계속 딜을 넣어야 됩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만약에 스킬 쿨타임이다 그럼 평타라도 넣으셔야 돼요. 네, 이제 포효 가운데로 뛰었는데요? 네, 포효 캔슬 하셔야 됩니다. 3번 그거 버프인데 아무것도 네. 아,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를. 이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캔슬을 하지 못해서 비스트가 이제 배려를 갖고 있는데요. 이거를 배려를 다 깔 때 동안 잡목들로만 점수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캔슬하지 않고도 딜로 찍어 누를 수 있다 이런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일단 일부러 캔슬하지 않았습니다. 아, 네, 이제 데미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 네, 좋아요, 좋아요. 아, 캐릭터 이해도는 낮지만 그래도 점수 내는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살짝 답답하긴 한데 그래도 150만 점은 갈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제 네. 초보 유저들 기준으로 플레이하느라 제 일부러 못하기도 어렵네요. 네네네. 아, 혹시 태그하는 방법도 아시나요? 태그 어떻게 하는 거죠? 아, 캐릭터 태그를 모르시나요, 설마? 아, 이게 제가 약점 스킬이 있는지 잘 몰라가지고. 아, 이게 재계정이 아니라서. 제가 아까 전에 왜 속았냐고 말씀드리는지 이해 되시나요? 캔슬할 수 있는 캐릭터가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기에. 아, 이거 MC 원데이님의 계략에 제가 당했습니다. 이렇게 뉴비는 제가 열심히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건 크게 담으시고. 버프 키셔야 돼, 버프부터 키셔야 돼. 아, 이게. 버프 키고 쓰세요, 버프! 포효할까봐. 아, 이거 포효하자. 아니, 그걸 또 왜 끊어요?
아, 포효하잖아요. 할말한. 혹시 원데이님께서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일단 저는 메인 딜러로 미스틱을 넣을 거고요. 불사에 넣을 겁니다. 불사에 넣는 이유는 불사의 스킬에 화상 피해가 있고요. 블랙햇을 넣을 건데요. 제 블랙햇의 경우는 통찰에 CTP가 있어서 CTP 버프를 받으시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하였습니다. 아, 이제 그거 알려주셨으면 저도 썼죠. 당연히 얼마나 잘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 패턴부터 먼저 공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아까랑 다르게 캐릭터 이해도가 높은 저이기 때문에 자 한번 버프 쓰고 바로 초월스킬 쓰고 네 캔슬하고 네 이제 기본 풀로 다 받았어요. 4번 스킬 쓰고 2번 1번 네, 버프 이제 끝날 때 다시 5번 이렇게 무 하나로 계속 반복합니다. 이제 아까랑 다르게 30만점 금방 찍었죠. 60만점 금방 찍습니다. 이렇게 딜 타임이 있을 때는 계속 극딜을 넣으셔야 돼요. 깡딜을 계속 넣어주셔야지 이제 데미지도 데미지지만 점수를 많이 얻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여서 여러분들도 플레이하시면 됩니다. 네, 제가 이거 아는데 메인 딜러가 약점 조건이 있는 스킬이나 디버프 효율 감소가 있을 때 그냥 깡딜로 하는 것도 좋다고 하더라고요. 책을 읽으세요. 아, 네, 저 이거 책으로 배워가지고 마플파를. 아, 책으로 읽으셨어요? 아,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미스틱이 화상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가 여기 3번에 이게 카피라고는 있긴 한데 안 된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이때 불사이로 택을 하셔서 여기 보시면 반짝거리잖아요. 그쵸? 자, 이렇게 화상 피해 입혔어요. 그럼 얘가 잠깐 동안 기절을 합니다. 이때 태그 시간 동안은 이 캐릭터로 딜을 계속 넣어주시면 돼요. 불사의 경우는 이제 유니폼만 입게 되면은 화상 피해를 계속 줄 수 있습니다. 다시 메인 딜러로 바꿔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캔슬해서 태그 반값 다 받으시고 딜을 열심히 넣으시면 됩니다. 아 맞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뭐 커뮤니티에서 나야나 패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나야나 못하게 바로 화상 피해 이렇게 태그 플레이 하시면 됩니다. 불사이로 태그를 하셔서 화상 피해를 입히신 다음에 패턴을 캔슬할 수 있습니다. 나야나 노래 한번 불러주시면 안 되나요? 이게 살짝 오디오가 비거든요? 해주세요 빨리. 아, 저 집중을 못 해가지고 이제 300만 점도 못 갔네요. 아, 아쉽네요. 근데 이게 요일별로 이제 영 조건이 다르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제가 해야 되는 요일에 그 약점을 캔슬시킬 스킬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아, 그럴 경우에는 디버프 효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이제 영웅들이 있는데요. 해당 영웅들을 이제 포함해서 하시게 되면은 그래도 어렵긴 하지만 그나마 조금 더 쉽게 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열심히 캐릭터를 육성하는 방법이 제일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도 커뮤니티 내용과 함께 합쳐서 여러분들 좋은 정보를 꼭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났습니다. 210만 점을 달성했고요. 아까보다 80만 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고인과 누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극한 얼라이언스 배틀에서 카드도 나왔겠다. 혹시 이 카드들을 어떻게 세팅해야 더 팀을 강하게 할 수 있는지 그런 팁들 같은 거 있을까요? 혹시 카드에 대해 좀 알고 계시나요? 아, 당연하죠. 우선 코믹스 카드란 각 카드에 해당하는 능력치가 모든 영웅에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최대 5개까지 장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카드 옵션에는 제가 추천드릴 3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방어 무시, 스킬 쿨타임 감소, 공격 속도, 혹은 뭐 공격 에너지 공격, 물리 공격, 모든 공격 이렇게 공격력이 있는 게 참 좋은데요. 공격 속도가 왜 중요한가요? 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요. 공격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데미지 얻는 템포가 빠르기 때문에 답답함도 없어질 뿐더러 모든 스킬들은 거의 공격 속도에 비례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카드 5개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어벤져스 1963 샵 318, 두 번째 스타로드 2015 샵 2, 세 번째 그루트 2015 샵 5, 네 번째 언캐니 엑스맨 2018 샵 8. 뮤비들의 가장 중요한 카드라고 할 수 있거든요. 아스가르드의 요원 샵 17. 거기 제 계정이 있는데 제 거 세팅 한번 봐주실 수 있어요? 근데 보기가 싫어요. 이걸 세팅이라고 표현하나요? 어? 어? 왜 이렇게 공격을 하신다고요? 저는 차원이 다르죠. 우선 너무 불편한 게 5장까지 장착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4장만 장착을 하셨어요. 처음이면은 아무거나 끼셔도 됩니다. 칭찬을 먼저 하나 드릴게요. 어벤져스 1963 샵 318이라는 카드인데요. 무려 3성으로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카드가 왜 좋냐? 고정 옵션부터 아주 퍼펙트합니다. 생명력 상승, 방어 무시, 랜덤 옵션, 심지어 모든 공격력이 들어가 있어요. 아까 전에 뭐 뉴비라고 뭐 불편하다고 말하는 디셈버님 것도 한번 먼저 구경을 해보겠습니다. 프리미엄 카드도 장착이 되어 있어요. 나쁘지 않아요. 네. 난 좀 뉴비 좀 탈출했다. 아스가르드의 요원 샵 17. 모든 공격 상승, 스킬 재생 감소 시간, 육성을 만들게 되시면 랜덤 옵션 4개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마지막에 에너지 공격력, 물리 공격력 이거 뽑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더 할 게 없어요? 디센버님 거는 건들게? 아니, 많게야 많죠. 하지만 지금 기본 옵션은 어느 정도 다 챙겨놨어요.
이렇게 카드까지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이제 카드의 경우는 세공, 옵션 변환, 어떤 카드가 더 좋은지, 프리미엄 카드, 컬렉션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희가 한 번에 다 보여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뭐 인사 한번 해볼까요? 어, 그럴까요? 자, 하나, 둘, 셋, 큐! 바!